NFT가 다시 추세를 돌 수 있을까요? 주도주입니까? 아니면 제2의 닷컴 버블로 끝날까요? 디지털 콘텐츠의 자산화를 촉진시키면서 또 NFT가 메타버스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켓 서비스를 통해 밸류에이션이 레벨업 시킬 종목들을 증권사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보고서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맞스 한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과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FT 공부를 집중하고 있는 저희 염정 팀장님이 아주 네. 맞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의상도 와 좀 얼굴에 미모를 가리는 의상 아니 미모가 의상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도 화려하게 기대하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관련주 두 분의 탑픽부터 살펴볼까요? 아, 그 전에 죄송합니다. NFT가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의 완전한 전환인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개별주 장세다. 김진만 팀장께서도 단순 반등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먼저 염정 팀장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선별 작업을 잘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네,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NFT 관련주들의 이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일제 NFT 스치면 상한가? 이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좀 끝난 것 아, 같고요. 끝났다. 네, NFT가 뭐, 붙으면 무조건 상한가 같던 건 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고 이제 네. 종목별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시장에서도 이번 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일부 있고요. 이제 그 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NFT 관련의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락이 나온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NFT는 열기는 한번 좀 꺾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게 규제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NFT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힘드실 수 있고요. 종목별로 조금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김진만 팀장께서도 단순 반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완전히 추세는 아닌 겁니까? 네, 이제 옥석 가르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아, 너도 나도 NFT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사실 NFT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인기가 있거나 유명하지 않으면 NFT의 가치는 정말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을 돌고 나서 다시 한번 다음 사이클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규제라는 조금 이제 한 번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NFT 거래소가 진짜? 옮겨져 이제 네.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아니 이거를 왜 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예.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오픈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재료의 소멸 관점에서도 보셔도 되는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에서 들어가서 단순 추세 반등인 종목과 앞으로 장기전으로 봤었을 때 그런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관련해서 두 분 모두 이제 종목별로 선별 작업을 잘 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신 만큼 NFT 관련 탑픽이 뭔지 궁금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염정 팀장께서는 NFT 관련 대표주로 두나무 관련주를 얘기를 해주셨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게임비리 대표 NFT 관련 주식이라고 보셨네요. 두나무 관련주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NFT 관련해서 지금 좀 가장 좀 빠르고 가장 예. 좀 규모 면에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기업들과 협업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전 두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뭐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면에서라든지 앞으로의 그 시너지 면에서는 가장 좀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 그리고 JYP와 지분 교환 등을 이루어졌는데 지금 두나무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의 움직임을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장외 시장에서 두나무의 주가 역시도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금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55만 원대로 장외가가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하이브와 지분 교환을 한 금액이 대략 한 59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 관련 지분 관련주라고 한다면 많이들 아시겠는데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NFT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같이 좀 동반해서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NFT 관련주로 직접적인 상장주들이 너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종목들이 조금 쉬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두나무에서 이제 거래소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하면서 저는 좀 가장 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의 움직임 좀 같이 따라가 보시면 조금은 좀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절대 아니고요. 조금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분할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관련 주식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두나무에 지분을 투자한 네, 기업 혹은 네. 뭐 지금 우리가 관련 기업들도 네 장내에서는 네. 지금 두나무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장내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 증권 그리고 에이티너 인베스 약 각각 한 뭐 한 6에서 7% 가량씩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지금 창투사들의 움직임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두나무에 투자한 이미 그 벤처 투자 기업들은 큰 정말 뭐 그렇죠. 천문학적인 네. 이런 투자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에 투자한 창투사의 주식을 네. 상장 주식으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까? 뭐 그냥 연계해서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엮인 그 스토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두나무 관련주인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나무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직접 하면 좋겠는데 그런 네. 얘기도 심심치 않게 계속 네. 나오죠. 네. 네. 그런 이슈는 네. 자,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비를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밸류체인 구성에 있어서 컴투스가 가장 NFT와 메타버스를 같이 접목을 했었을 때 가장 좋다고 보고요. 지금 보시면 게임비 밑에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도 있고 거기에 밑에 위직 스튜디오라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회사도 있고 게임빌이 투자를 한 코인원이라는 이제 회사도 있고 이제 그 코인 거래소도 있는데 코인원도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식 승인을 인가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미디어로 바꾸고 거기에다 이제 거래소까지 같이 지분 투자를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일단은 국내에서 원티어로 나오고 있는 지금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빗썸이 투자를 해서 일부 이런 블록체인 위믹스라는 코인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NFT 관련된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NFT 관련해서는 단일 IP가 오히려 강력한 기업들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제 미르도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 서머너즈 워라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굉장히 핫했던 게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이 정말 흥행에 성공한다면 정말 NFT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빌이라는 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 NFT 관련 대표주로 분류를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만큼 괜찮겠습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NFT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가 다음 섹터로 넘어가고 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게임빌의 밸류체인 구성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 정도는 받아도 될 정도의 지금 밸류체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직 스튜디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컴투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두 주가의 밸류체인을 받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버평가를 받아도 그렇게 이제 고평가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 가운데에서 게임빌이 대표 NFT 관련주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염정 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그 NFT 관련주로도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게임주 쪽에서는 저는 좀 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 지금 어떻게 보면 NFT 관련해서 지금 규제에 대한 이슈가 좀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뭐 세금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게임 쪽에서 가장 그 과세가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한동안 이제 NFT 관련된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네. 과세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게임 지금 경고 지금 딱지 붙어 있는 영광의 경고 딱지인데 경고 딱지가 해제 보통 이후 최근에 경고 딱지가 해제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즉 이제 다음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느냐가 좀 이제 좀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61선 딱 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가 21선과 61선 사이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반등에는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술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NFT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염정 팀장께서는 두나무 관련주, 김지만 팀장께서는 게임비를 대표 주식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HFR. 오늘 이 종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터졌죠. 계약 금액이 무려 1,585억 원.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 대비 1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대표적으로 이 5G 주식으로도 매기가 좀 이동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HFR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염정 팀장께서는 관망 모드, 김진만 팀장께서는 이제 드디어 시간이 왔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그럼 염정 팀장님 관망을 해야 한다. 오늘 수주권을 투자 아이디어로 바로 가져가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수주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미 선반영 주가에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HFR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대수 사실 좀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지금 이제 그에 대한 반증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윗골이 달면서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이제 좀 반납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이제 5G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상승폭이 조금은 꺾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저가 자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뭐 NFT,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건 또 반도체에 대한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반도체주도 한번 좀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그 분위기가 이제 그럼 또 그렇게 된다면 또 5G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안 지어질 수밖에 없는데 5G는 최근에 너무 많이 좀 빠졌고 너무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지금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뭐 개별 수주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른 부분도 있고요. HFR 좀 재무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2020년이거든. 2020년 대비해서 이제 수주 금액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수주 금액이 1,500억 원의 이제 수주 계약이고 계약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약 한 920억 원에 대한 적자 상태가 이어졌고요. 올해 3분기부터 이제 흑자 구조가 주어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흑자 구조가 넘어서는 자체로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주가에 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낙에 2020년이 매출액이 좀 좋진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대비해서는 지금 큰 규모의 계약임도 확실하고 그런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이 저는 5G 전반적인 투자 개선으로 실적 개선 그리고 투심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금까지 기다린 만큼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추세 전환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트레벨류님께서 이 5G 관련주로도 이제 훈풍이 이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단독 호재다, HFR 이 회사에 국한된 호재다. 내기가 좀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참 해주셨었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5G는 워낙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너무 주가가 움직이고 호재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메타버스 뭐 그리고 뭐 계속 우리 이런 장비들 쓰죠.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5G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를 누구나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주로 이루어지고 설비 투자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너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그가 못 가고 있다. 물론 이제 2022년 되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억눌렸던 이런 수주가 더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저는 가는 게 좀 전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네. HFR 주식이 오늘 장중 10시에 35,400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1.6%의 상승으로 3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진만 팀장께서는 드디어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오늘의 수주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FR 수주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HFR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미국 IT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와 이제 1,500억 가까이 이제 규모 계약 공시를 냈는데요. 일단은 연결 매출액 대비 170%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금액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거래 정지가 되고 이후 풀리고서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5G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렇게 땅 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 매출이 강한 5G 종목들이 몇 개지 있는데 이 수주탄을 신호로 해서 굉장히 많이 계약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게 큰 게 지금 보시면 2차 전지랑 비슷한데 2차 전지도 에코 프로빔이 한 번 정도 쏘아 올리고 그 이후에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HFR이 이 부분을 좀 신호탄에 쏘아 올랐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HFR의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관련 섹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G 종목 중에 딱 두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HFR이랑 서진 시스템 두 종목이 잘 나와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애플카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플카가 완전 자율주행차로 나오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차를 하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신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즉 25년도까지 5G 관련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애플카가 실제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주가 오히려 지금 신호탄이 쏘아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HFR도 공략을 해보시는 것 좋겠지만 이제 밑에서 많이 쉬었던 대장주, 이전의 대장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한꺼번에 듣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G에 대한 불신을 그렇다면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 HFR 관련 오늘 이 대형 수주가 5G 그리고 앞으로 6G와 같은 이 통신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G에 대한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자 염정 팀장께서는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보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관련 주식으로 에이스테크를 대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5G 지금 HFR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관련주 예전에 대장주로 사실 KMW나 뭐 다산 네트워크가 이제 조금 나왔었는데 두 종목 다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이제 매출 잔고가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추가적으로 단독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공략을 하신다면 이제 후발주자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오른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먼저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에이스테크나 KMW 같은 기존의 종목들은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차피 지금 두 종목 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굉장히 주가 상승력은 탄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에이스테크 같은 현재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요. 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 일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단기 포지션은 한 19,000원 이하 1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드라이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신성장 동력 사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5G나 6G와 같은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제반 여건이 확립이 돼야 앞으로 그 이런 산업도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와도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했던 겁니까? 이게 사실 많이 미뤄졌습니다. 스마트폰 작년 코로나 때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섹터가 굉장히 푹 주저앉았는데 네. 마찬가지로 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같은 한국 같은 게 뭐 KT나 뭐 SKT 그다음에 뭐 LG U 플러스 등 5G 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 이게 좀 제한이 있었고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뭐 정부와 줄다리기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매출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한국이 그렇게 땅이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장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미국은 운송 시스템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 부분에서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인프라 구축이 먼저 돼야지 자율주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론은 자율주행 이전에 5G 섹터 즉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가 모멘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사실 저도 크게 너무 많이 속아서 저도 5G 너무 많이 속아서 근데 예.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이제 신호탄은 그래도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늘 주가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네요. HFR이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가 다시 또 이번에 6% 넘게 오르면서 32,350원입니다. 변동성 굉장히 크죠. 네, 좀 전에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네, 다시 한번 지금 다시 또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뭐 5G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은 저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5G 관련주들이 지금 일부 기업들을 이제 적자 상태가 유지되면서 지금 뭐 에이스테크 말씀하셨는데 저도 에이스테크 지금 살짝 보니까 이제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좀 반등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정말 5G는 내년도까지 좀 길게 가져가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5G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비 투자 면에서 사실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일단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해외 수주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 투자를 하시되 단기적으로 보다는 내년도까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는 당연히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호재가 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진 않고 내년에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의 어떤 가능성 더욱 큰 뭐랄까요 수주가 눈에 띄는 수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투자를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도 5G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확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주식 종목 선택에는 확신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제 다른 섹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면 굳이 이제 뭐 장기로 묻어둘 종목을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소신 네. 있는 투자 의견 감사합니다. 김지만 팀장님 네.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거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속아 이거 이익이 많이 벌었더니 그만큼 네. 속았던 부분이 굉장히 언덕이 네. 많다는 소리고요. 네. 그 언덕은 매물대로 추리해서 순풍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저항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계속 물리는 네. 종목이 5G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10%는 버텨도 +2%는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10%는 버텨도 그러니까 올해 버텼는데 네. 이제 막 약수익권에 들어오면 팝니다. 이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매도세로 강하게 작용을 네. 하는데 저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되면 이게 매도세가 강하게 되면 또 주가가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언덕이 많아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자리는 그렇게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장기 투자 아니면 중기 정도의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물려 있는 거 오래 잘 기다렸다가 네. 조금만 본전이 되면 그때 팔아버리고 네, 최근에 수익을 못 누리고 이번 주에 예. 있는 현상도 제가 이렇게 좀 웃게 되는 게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와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까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이건 손절이건 어느 정도 손절을 최소화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까지도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예, 파신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에는 좀 박하고 손절에는 좀 너무 좀 관대해요. 과감하시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5G는 좀 마음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신을 갖는 기업에서 기다리신다면 수익까지 누리는 기쁨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수 한판 저희 마지막 종목이 HFR과 5G 관련 주식이었는데요.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속에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맞수 한판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한국투자증권 염정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